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32강인데요. 오늘은 완료 동명사 배울 겁니다. 완료 동명사. 예, 우리가 완료 부정사에서 했던 것과 개념이 같아요. 단순형이 있죠. doing이라고 쓸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having, 그렇죠? having done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완료, 이건 완료죠. 얘가 기준이 되는, 문장의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having PP, 완료형을 쓴다는 겁니다. 자, 바로 기본 예문 보시면은 내가 후회하죠? 후회하는 시점이 현재죠? 그런데 뭘 후회해요? Having told it to him. 그것을 그에게 말했었던 것. 자, 말한 거는 기준이 되는 현재보다 이전이죠.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얘가 regret이잖아요. 그쵸? 후회하는 거고, 그보다 이전에. 이때 뭐한 거예요? 말을 했던 거죠. 그쵸? Having told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내가 확신하죠. Be sure of, 확신합니다. 뭘 확신해요? 그것이, 의미상에 주어져. 그것이 having done, 행해졌었던 것. 그에 의해서. 자, 기준은 과거죠. 그리고 having PP니까 과거보다 이전이죠. 예, 그래서 과거 완료가 되겠죠. 풀어 쓰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시간표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현재고, 그쵸? 얘가 was sure이죠. 그쵸? 과거에 was sure이고, 그리고 이때 예, 행해졌던 거죠. 뭔가가.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패턴 문장들 보시면은 I'm surprised예요. 내가 놀랬죠. 그죠? 뭐 때문에 놀랬어요? To hear로 보니까 들었기 때문에죠. 뭘 들었습니까? 얘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헐은 그녀가 having committed suicide. 자살했었던 것이죠. 자살했던 것을 들어서 놀란 거예요. 놀란 거는 현재고 이보다 이전이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죠. 자, 나는 blamed, 비난했어요. 비난한 건 과거네요. 그를 뭐 때문에? Having neglected to phone. 전화하는 것을 무시했죠. 그쵸? 예, 의도적으로 전화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쵸? 요것 때문에 그를 비난했어요. 비난이 과거죠? 얘는 과거보다 더 이전이죠. 그쵸? 그래서 과거 완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mind 하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꺼리다죠. 꺼리다. 뭔가 좀,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좀 꺼려 하는 거죠. 근데 결코 꺼려 하지 않는데요. 모를려. Having failed. 실패했던 것. 어디에서? 시험에서. 그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이 별로 뭐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mind 하는 거는 현재고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시험에 실패했던 것. 자, 넘어가면 자, he repents of예요. 그는 회개했죠? 뭐를 회개했습니까? Having been idle. In his youth예요. 젊은 시절에 게을러서 썼던 것. 그쵸? 얘는 현재고 얘는 현재보다 더 이전이니까 과거가 되겠죠. 자, 나는 기억하지 못한대요. 뭐를? ever는 이제까지입니다. 이제까지 having been scolded by her. 그녀에게 비난받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쵸? 예, 그래서 기억하는 건 지금이고 비난받았었던 것 이제까지. 그건 그 현재 이전이죠. He is proud of you. 그는 자랑스러워한대요. 자기 자신을. 뭐 때문에? Having done so splendidly. 그쵸? 너무나도 멋지게, splendidly. 행했었던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면. 자랑스러워하는 건 현재고, 이거는 그럼 과거가 되겠죠? 자, pride oneself on은 이것도 똑같죠? Be proud of랑 같은 뜻이에요.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죠? 뭐를 자랑스러워해요? 하지 않았던 것. 뭘 하지 않았어요? Having been beaten at chess. 체스에서 접은 경험이 없었던 얘기죠, 이거는. 비트가 이기다의 뜻도 있으니까 이김을 당한 거니까 패배한 거죠. 결코 패배한 적이 없었던 것을 체스에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자랑스러워하는 건 현재고 패배하지 않았었던 건 과거니까. 자, 이제 또 보시면은 The Witness가 증인이죠. 증인이 거부했죠. 뭐 하기를? Having seen the accused. 그러니까 이게 피고죠. 피고, accused가. 피고를 봤었던 것을 denied. 여기서 부인하다가 더 낫겠네. 부인했습니다. 부인. 그쵸? 부인하다. 부인했던 거는 과거고, 봤었던 건 과거보다 이전이네요. 자, 나는 후회합니다. 뭐를요? Having been careless of죠. 무엇을 부주의했었던 것을 후회하죠. 나의 건강에, 젊은 시절에. 그쵸? 후회하는 건 지금, 부주의했었던 건 과거. There is a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에요? 그가 의미상에 주어져 having arrived. 도착했었던 것.
그쵸? 언제? by now는 지금쯤. 그가 그 지금쯤 도착했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됐죠? 예.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복습을 하죠. 자, it was singular. singular는 여러분 이게 뭐 하나 이런 뜻도 있지만요. 얘가, 아, 좀 뭐랄까. 이상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상한. 그쵸? 그리고 얘 뛰어나다는 뜻도 있어요. 뛰어난. 이상한, 특이한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요 의미로 쓰였어요. 자, is는 이제 가주어고요. 자, 이상하대요, 뭐가? How highly her opinion was valued. 그쵸? 얼마나 많이 그녀의 견해가 소중히 여김을 받았는지가 이상하대요. 그쵸?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즉, 그녀가 의미상의 주어죠. Never having attempt. 그녀가 결코 하지 않았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든, attempt to distinguish oneself죠? distinguish oneself 하게 되면 유명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유명하게 되려고 그녀가 결코 시도하지 않았었던 거죠. 시도하지 않았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그녀의 견해가 소중히 여김을 받았는지가 이상하단 얘기입니다. 특이하단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녀의 성공인데 스토리텔러로서의 성공은 확실히 어떻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due to. 뭐 때문이죠? 바로 그가, 의미상의 주어, having been on the stage, 스테이지에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쵸? for a short time, 짧은 시간 동안, in his early days, 그의 초기 시절에. 그러니까 초기 시절에 무대에 서봤던 거야, 얘는. 그것 때문에 스토리텔러로서의 그녀의 성공이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준대요. 그에게 뭘 줘요? 힘을 주죠. 어떤 힘이에요? 분명해지는 거. emphatic. 아주 힘이 있게 되는 거. 그리고 eloquent 하게 되면은 웅변을 잘하는 건데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무대에서의 그 짧은 경험이. 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는 was accused of예요. 뭐, 기소당했어요. 그죠? 예, 고발당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바로 having drowned his daughter. 바로 익사시키다죠, 이게. 익사시키다. 그러니까 죽였었던 거죠, 이제 딸을요. 그쵸? 어디에? 우물에서. 그쵸? 뭐 하기 위해서요? hinder a from ing, keep a from ing, stop a from ing죠. a가 ing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녀를 뭘 못하게 하려고? becoming a Catholic. 카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우물에다가 딸을 익사시켰네. 이 나쁜 놈이네, 완전히. 자, 그리고 was, 자, with his wife죠. 그의 와이프와 함께 was sentenced. 형을 받은 거예요. to death예요. 네, 사형을 받은 거죠. 사형 언도를 받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travelers. 여행자들이 있죠. 어떤 여행자들이에요? who 이하가 꾸며주는 여행자들인데 adapt oneself to something이죠. 그들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적응시키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어디에 적응시켜요? 외국 문화와 습관에다가 적응시키는 사람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중요하네요. 요게 지금 so that이에요, 또.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죠? 예, 해석하게 되면 다시. 자, 그들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외국 문화와 습관에다가 적응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meet with, 만나는 거죠. 뭐를요? 심각한 비평을요. 그쵸? 어떤 심각한 비평? 누구의 심각한 비평이에요? 그들의 덜 적응하는 그런 어떤 동료, 동포들. 예. 그들의 비평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여행자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외국 문화와 습관에다가 자기네들을 적응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뭘 만나는 거예요? 예, 동료 사람들 중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각한 비평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몇몇 여행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들이 아시아인이라면 그들은 비난받죠. 그렇죠? Having become westernized, 서양화되었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유럽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아주 원주민이 되어버렸다고. 네이티브 원주민이죠. 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자, 32강도 지금 보니까 5번까지밖에 없네요. 그죠? 자, 요거 보고 또 마치고 33강에서 찾아뵐게요.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말이 빠르면 여러분 좀 천천히 좀 멈추면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아토믹 에이지는 뭐예요? 이 원자 시대죠? 근데 어떤 원자 시대예요? 자, 여기서부터 괄호 열어야겠죠? 어디서 괄호 닫습니까? 1945년이죠. 자, 시작된 거죠. 얘는 시작된 원자 시대예요. 너무나도 스펙타클리하게. 그쵸? 뭐와 더불어서? The dropping. 떨어뜨리는 거죠. 뭘 떨어뜨려요? 예, 아토믹 그 원자 폭탄이죠. 어디에? 일본에다가 1945년에. 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쓰잖아요. 그 동명사로 그 드랍핑, 그쵸? 아토믹 범 요렇게 쓰죠. 그러면은 그 동명사로 써서 얘가 이게 전체가 이렇게 그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 덜을 붙여요. 덜을 붙여서 드랍핑 쓰고 그리고 이 덜을 붙였다는 이거 명사가 된 거니까 명사는 목적어를 못 취하죠. 그래서 전치사 오브를 빌려와서 이렇게 아토믹 이 본부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요거는 해석을 잘해. 그 원문 영어 원문을 볼 때. 근데 요거는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보시게 되면 얘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거 되게 쉽잖아요.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그렇죠? 밑에도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이 밑에 거를 사람들이 그렇죠? 요 밑에 거를 해석을 잘 못해요. 위에 거는 잘하는데. 근데 밑에 거를 보더라도 위에 것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함께 아주 스펙타클리하게 시작을 한이 원자 시대는, 그쵸? 물론 어떻게 됐어요? Has affected, 영향을 줬죠. 인간의 상상력에. 그리고 그것은, 아, 이때 이거 그것도 아니네. 이거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리고 대시입니다. 진주어. 자, 이 대절이라는 것은 아주 큰이 도덕적 충격이었어요. 누구에게? 바로 대부분의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 뭐가요? 첫 번째 증거. 어떤 증거예요? 인간이 having uncovered. 이 알아냈다라는. 그죠? uncover는 덮는 건데, 덮는 걸 여는 거니까 알아내는 거죠. 인간이 알아냈다고. 뭐를요? 하나를요. 어떤 하나? 가장 깊은 비밀 중에 하나. 어디에? of the universe. 바로 이 세계에, 우주에. 그러한 것을 알아냈다라는 그러한 증거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Should have been. 그쵸? 예. Should have been. 뭐였다는 거예요? 만드는 거, 사용하는 거죠. 뭐를? 끔찍한 무기를. 뭐의 끔찍한 무기? 대량 파괴에. 대량 파괴의 끔찍한 무기를 만들고 사용했다라는, 사용했다라는 것이라는 것. 그쵸? 예.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일 거라는 거. 그게 바로 아주 심각한 도덕적 충격이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5번도 요 정도로 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3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